안 나오냐? 대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시름순수에서 가수를 배신한 배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와! 자, 여러분 저 알아보시겠어요? 제가 씨름을 그만두고 이제 가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을 무려 50kg나 빼버렸습니다. 여러분 보기 괜찮아요? 정말로요?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청목회 안회장님, 그리고 여러분 장간의 식당 아시죠? 고깃집 장간의 우리 사장님이 또 여러 음식하고 과일하고 떡 준비하셨는데, 여러분 우리 안회장님과 장간의 사장님과 그리고 청목회 임원진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! 자, 여러분 내려갈까요? 한 곡 더 할까요? 앵콜입니까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계시는데 아시는 노래 해가지고 제가 몇 곡 묶어봤거든요, 메들리로.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쳐주세요. 자, 음악 주세요. 자리 채워주고 싶어.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.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여기 뒤로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. 사랑하는 나 있잖아.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. 다 내가 해줄게. 진심이다 사실이다 아닐까.
시원하죠? 예, 50kg 뺐다는데 그런데도 뭐 아주 듬직한 체구가 옛날 한참 씨름할 때는 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, 그렇죠? 예. 자, 여러분,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선배님 이야기했듯이 제가 마누라 같은 가수거든요. 지금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예. 지금 그 마누라가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몇 개월이지? 지금 막달 됐습니다.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, 이제. 9개월이네. 예, 예. 나 지금 우리 애랑 지금 같이 왔는데 뱃속에 있습니다, 애가. 우리 같이 이번에 제가 앨범 만드는데 서로 이제 집사람이랑은 싹 솔로로 활동하는데 듀엣곡 한 거 이거 듀엣곡이? 아 듀엣곡이 예. 만들었구나. 예. 아, 예, 예. 하나 전라도만도 망그렸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자 노래의 제목은 딱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 딱 좋아하던 노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좋으시면 크게 박수 아시죠? 예. 자 그러면 제 마누라 저번 노래 불렀던 홍주 씨를 소개합니다. 홍주. 아이고 세상에 세기하고 같이 왔구나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 소리로 다시 박수. 얼른 이따 내 마음을 가져가 당신이 좋아요. 몰라서 미안해요. 이제야 눈 뜬 걸로 사방팔방 둘러봐도 그렇게 보이질 않더니 어디 있다 이제 와요. 당신은 낭만의 사랑 딱 좋아 딱 좋아 당신은 내 사랑 꼭지가 꼭지가 날 챙겨주세요. 딱이야 딱이야 당신만 사랑해요. 책임져요. 당신은 낭만의 사랑 딱 좋아 딱 좋아 당신은 내 사랑 꼭지가 꼭지가 날 챙겨주세요. 딱이야 딱이야 당신만 사랑해요. 나는 내가 딱 좋아 딱 좋아 당신은 내 사랑 꼭지가 꼭지가 날 돌봐주세요. 당신은 나에게 정말 당신만 사랑해요. 나는 내 것 딱 좋아 딱 좋아 당신은 내 사랑 꼭지가 꼭지가 날 돌봐주세요. 당신은 나에게 정말 최고야. 건강하세요 여러분. 사랑합니다. 정말 딱 좋아 잘 어울린다. 저희